돌아올 수 있는 줄 알았죠.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당해서 제가 너무 분노가 너무 치밀어 올라서 북한이랑 인연을 끊어야겠다. 안녕하세요, 놀쌤 나라입니다. 놀쌤들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정말 또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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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씨. 네.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라씨 부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제일교포 3세 한국거주 20년차 박향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박향수 언니를 모셔온 이유는 정말 박향수 언니의 좀 특별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모셔왔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만나러 가시죠. 아니 근데 원래 살던 곳이 네. 일본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제일교포 3세라는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때 네네네. 이제 간전기 때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일본에서 네네. 태어나셨고 그러니까 그들은 2세고 거기서 또 태어났으니까 3세라고 말하죠. 국적은 북한 사람인데 일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45년에 해방이 됐잖아요. 네네네네. 그때까지는 제일 조선인 제일 한국인이 조선이라는 국적이었어요. 출신지가 한반도에서 네네네. 왔다는 의미로 해방이 돼서 한국으로 많이 돌아가고 네네네. 그 남은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 남은 사람들의 후손인데 한국 정부가 생기기 전까지는 다 조선이었는데 한국이 생기고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게 네네. 생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65년인가 네네.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 국적을 취득을 안 하겠다. 나는 그냥 통일된 한반도 출신이기 때문에 조선으로 네. 남겠다. 아니면 북쪽에 북한 정부가 수립이 됐잖아요. 네네네. 북한 정부를 옹호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을 안 하고 조선이라는 그냥 그 국적란에 조선으로 남은 거예요. 이게 정확히는 국적이 아니라 네네. 출신지라는 개념이에요. 왜냐면 일본은 북한을 나라로 인정을 정식으로 안 하기 그쵸, 때문에 그쵸. 네, 저도 조선, 국적란에 조선이라는 채로 태어났고 저는 20년 전에 한국에 시집을 왔거든요. 그쵸. 네,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하기 직전에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국적란에 조선이라는 채로 살았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그때 좀 들었는데 조선이라는 국적을 갖고 계신 그 조총련 분들은 해외를 못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이랑 북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그 외의 나라는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북한 사람이나 다름없지 않냐. 제가 일본에 살지만 북한 사람인 거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는 거죠 그거? 일부 맞고요. 저도 네. 처음으로 간 외국이 북한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수학여행으로 처음으로 고3 때 수학여행으로 북한으로 가요? 그렇죠. 그 전에도 가족들이 번갈아 북한을 조국 방문단, 단기 방문단 그런 걸로 이제 저천연을 통해서 만경봉호 그런 걸 하고 이제 북한을 갔죠. 사실은 조금 힘들지만 저는 사실 조선이라는 국적 그대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미국 유학이요? 네. 그게 조금 많이 힘들지만 수속이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건 신기하네요. 왜냐면 조선이라는 국적이지만 일본의 연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미국 그 알아요. 그것도 이 사람들은 이제 북한 사람이 아니라 일본의 연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알기 때문에 특별히 신청은 다른 사람보다 물론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저는 유학을 갔어요. 그건 신기하다. 조총련은 작은 이제 북한이다 이거 맞아요 표현이? 맞아요. 늘 너희들은 공화국의 해외 국민? 이런 말을 들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인 거네요 똑같이? 그렇죠. 학교 행사는 북한 애국가? 아침은 빛나라 북한식으로 그 다음에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노래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행사할 때마다 이게 세 개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궁금한 거 북한에서 2월 16일 4월 15일 이럴 때 선물 주잖아요. 선물 받았어요? 받은 적 있죠. 홍삼 이렇게 뭐 뿌리 같은 거 아, 그런 한 사람씩 앞에 나가 근데 그게 너무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이 없는 뭔가 묘한 기분? 우리는 자본주의 넉넉한 이렇게 자본주의 세계에 살면서 북한에서 그렇게 보내오는 선물은 고맙게 이렇게 앞에 나가서 아니, 받아야 우리 북한에서 네. 얼마나 귀한 거 보내는 건 줄 알았어요? 북한 학교에 다니는 조선 학생들한테 항상 우리가 이제 월세금도 내줘야 되고 그 학생들이 항상 못 먹고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자꾸 보태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저는 조총련이 되게 가난한 줄 알았어요. 어머, 그건 또 의외예요. 전 그래서 제일교포랑 조총련은 진짜 딴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북한에 제일교포들이 되게 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귀국자들. 그 사람들은 또 잘 살잖아요. 친척들이 뭘 보내줘가지고. 그렇죠, 보냈죠. 저. 조총련은 이제 우리가 돈 보내주고 막 이런 학생들이니까 아, 저긴 진짜 가난한가 보다. 우리도 이렇게 못 사는데 우리의 그거를 가져가는 애들이니까 얼마나 못 사는 거야.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요. 북한이 조총련한테서 얼마나
얼마나 헌금을 많이 빨아들었는데 거의 교회네요. 서로 다른 현실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쵸. 살아온 것 같아요. 많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평양에서 세계 청소년 축제 네. 임수경 그때 네, 그때 언니는 선발돼서 한 달, 두 달 북한으로 갔어요. 연수받으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안에서 열성자 엘리트로 나중에 저천년의 엘리트로 키우는 애들을 따로 또 수학여행도 따로 가는데 따로 뽑아서 한 달 정도 연수를 보내요. 언니도 그때 임수경 씨도 보고 김일성, 김정일 다 봤대요. 그쵸. 와서는 저천년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기는 싫다. 조직 위탁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에 너의 진로를 위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언니는 하기 싫어해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자기는 그거 갔다 와서 한 달 연수 특별히 받았지만 그거는 하기 싫다. 결국 언니는 안 가겠다. 나는 이제는 일본 사회에서 살겠다. 근데 그때 언니가 약간 탄압과 같은 비판도 받고 아 그치 그렇게 삐져나가면 그렇죠. 당연하지. 그게 크지가 않잖아요. 또 그 조총련이라는 게 저도 보면서 아 이거 참 나도 절대로 안 갈 거야 막 그런 생각을 키웠고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북한에 외삼촌이 계시잖아요. 우리 엄마가 신혼 때 불과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남동생이 혼자 북한으로 간 거예요. 북송귀국자들. 엄마가 맨날 막 어떠지 울면서 자기 이뻐하던 남동생한테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치.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지상낙원 북한 그거랑 북한의 현실이라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걸 느끼죠. 근데 그렇게 가면 다시 못 돌아와요? 현재 못 돌아왔죠. 탈북하셔서 지금 한국에 몇 분 사시잖아요. 네. 그런데 못 돌아왔죠. 못 돌아와요? 네. 돌아올 수 있는 줄 알았죠. 배를 그러니까 탈 때는. 당연히 내조국이니까 왔다 갔다 근데 배를 타고 간 다음에 그 다음 거기 가서는 북한에서 다시 못 오는 거구나. 못 가죠. 탈북하려다가 이제 잡혀서 뭐 침살 되신 분도 계시고 전치범 수용소에 가신 분들도 많고 저희 외삼촌도 이제 최종적으로는 전치범 수용소로 가셨거든요. 진짜요? 국적 취득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한번 해서 북한을 갔어요. 그때 이제 북한에서 온갖 시련을 당했어요.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당해서 제가 너무 분노가 너무 치밀어 올라서 북한이랑 인연을 끊어야겠다. 그 두 번째 방북이 저한테는 정말 큰 계기가 됐어요. 일본에서 한국 민단을 통해서 신청해서 한국 국적을 땄어요. 바로 저는 연세대학당으로 유학을 왔어요. 왜냐면 전 한국을 보고 싶었어요. 제가 배운 거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서울에 왔죠. 어때요? 진짜 너무 그때는 보고 싶은 거, 제가 느끼고 싶은 거, 뭐 사람들한테 다 말 걸고 싶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일본에서는 어떨 때는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숨겨야 됐고 저의 세대 제일 교포들이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많이 일본의 분위기도 달라. 그렇죠, 많이 그렇죠. 4세, 5세 아이들은 정말 더 당당하게 살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이 또 너무 멋진 나라잖아요. 지금 그쵸, 진짜 맞아요. 너무 발전해서 오히려 일본 아이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그러니까 맞아. 시대가 달라졌긴 한데 국적란에 조선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쓸 수 있는 것도 너무 기뻤고 다르거든요. 그쵸, 느낌이 맞아. 그리고 갈 수 있는 나라도 많고 여건도 더 나고 너무 좋았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박향수 언니의 또 이제 특별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총련의 이야기가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조총련도 힘든 가정이 있고 또 마음 아픈 일들이 많다는 걸 조금이나마 그거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나나씨.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